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그 정말 완전히 못된 아들에게 재산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런 악한 나쁜 놈일지라도 너는 끝까지 나의 아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같은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완전히 정반대야. 시킨 대로 어떻게? 말 잘 들어?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이 재산을 줄 때, 동생에게 자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좀 도른 것 같아. 말도 안 된다. 자, 큰아들은 말 잘 듣고, 소위 그 이웃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착한 사람. 근데 그 동생은,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착하게 살기 싫어. 우리 형님 보니까 뭐요? 막 착하게 살라고 막 너무 막 힘들게 노력을 해. 그래서 저기서 아버지가 없을 때는 형도 들어누워서 뭐 놀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만 들리면 형은 어떻게 후다다닥 해서 일하는 척해. 그 형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 자기는 형처럼 살기 싫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 아들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형은 일 착하게 아버지 시키는 말을 다잘 듣고 그래서 착하다는 칭찬을 받고 그러고 살고 싶은 인간이고. 왜? 동생처럼 못되게 살고 싶어도, 뭐요? 벌 줄까봐. 벌 받을까봐. 그래서 형은 무선적 유형, 예, 율법적 유형이에요. 법을 잘 지켜, 아버지의 말을. 왜? 안 지키면 나중에 벌 받고 상속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결국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봐? 조건적 아버지. 말잘 듣는 아들에게는 사랑을 더 많이 주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동생한테 그 동생에게 돌아갈 그 몫을 뭐요? 다 주는 거야. 큰아들이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나쁜 동생한테 그 재산을 줘.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가 네가 이렇게 집을 떠난다고 해도 나에게는 너는 뭐예요? 아들이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거를 보고 있는 큰아들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뭐를 모르는 거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도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 사랑, 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못했고, 동생도 어떻게 그 재산을 받으면서 와, 주시네? 그러면서 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그 동생과도 뭐를 끊지 않아요? 인연을, 예, 네, 부자의 인연을 끊지 않으신다. 근데 그런 아버지다, 이거죠. 그리고 동생도 그런 아버지가 뭐예요? 좀 이해가 안 가, 이상해. 안 줄 줄 알았어. 안 주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자, 여기 세 가지 유형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둘이는 인간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두 유형의 인간들은 율법적인 인간도 또, 법 같은 거 지키기 싫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 그 두 유형이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죠? 그러나 마음대로 살면 다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이 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생각을 어떻게 억제하고 말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사는 인간. 자,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억제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못된 놈이라 그래. 하나님께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놈이나, 형처럼 말 잘 듣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나 다 모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같아? 둘 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야.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둘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동생의 그 재산을 나누어 줘도 그거를 이상하다. 그 동생은 쫓아내버리고 동생 목도 다 모여. 자기 몫이 돼야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욕심이 많다. 그런데 동생도 그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받고서 어떻게 놀랬어? 그래서 이세 부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나 동생이나 형이나 뭐가 여러분 동생도 와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재산을 주냐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형은 뭐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 이렇게 돼서. 모든 부류, 두 부류는 결국 모든 부류의 인간을 상징합니다.
모든 부류의 인간들로부터 아버지는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두 부류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자기를 알게 하려고 하시나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버지는 형이나 동생에게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랑을 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야. 자, 동생은 떠났습니다. 동생은 야, 참 절대로 안 주실 줄 알고 빨리 나가 하는 그런 아버지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는 형은 율법형이고 그렇죠? 동생은 무슨 형이야? 무법자야.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자, 동생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아버지는 이 둘째 놈이 키우면서 이제 성격을 잘 파악했죠, 아버지는. 그래서 이 재산을 줘도 재산이 절대로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어. 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아버지다? 그렇죠. 재산보다, 돈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 심지어 잃은 아들일지라도, 잃은 아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뭐예요? 돈을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들. 이래서 점점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만 조금씩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 보고 알아가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멀리 도망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해졌다. 이제 밥을 못 먹어. 굶어야 돼.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이제 돈은 다 까먹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이제 알바라도 해야 돼.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이래가지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어. 이 성경은 이제 돼지를 가장 천한 동물의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결한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는 뭐요? 돼지를 치는 동물 중에도 가장 천한 돼지를 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아들이 돼지 치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창피요, 아니에요? 네. 무엇의 창피요?
가문의 창피지. 애비 얼굴에 뭐예요? 똥칠하는 거지. 이제 이래서 총체적으로 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요. 이것까지도 아버지는 감수하실까? 네. 자, 이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아버지 쪽에서 이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점점 뭐예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들은, 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 배가 고파 죽겠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자, 여기서 이 아들은 그럽니다.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예, 네, 죽는구나.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 먹을 게 없었어.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 뭔가를 먹어야 돼. 먹을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 그래서 이제 그런 지경이 되니까 이에 그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제일 먼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누구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일꾼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아버지가 떠오른 게 아니고 아버지들의 일꾼이 부러워. 왜? 그 일꾼들은 뭐예요? 왜? 굶지는 않고 밥은 아버지가 충분히 주니까. 그 일꾼들이 생각나. 그러니까 일꾼들이 생각났다는 말은 아버지 생각보다는 뭐 생각이 났다는 말이에요? 밥 생각이 났다. 아버지 생각은 상관없어. 밥 생각이 났어. 왜? 밥부터 먹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둘째가 밥 먹는 방법이 뭐예요? 밥 먹는 방법이 그렇지. 밥을 먹으려면 밥을 먹으려면 아버지가 부리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일꾼의 머슴의 한 사람으로 취직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면 취직을 하려면 자기가 옛날에 그 한 2, 3년 전에 아버지 재산 타서 떠날 때 그 지은 뭐예요? 죄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잘못했다 캐야 되겠다.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이니까 뭐예요? 살아야 되겠어. 밥 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려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하려면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품꾼으로 써? 그러실까 봐. 일단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취직이 될 것 같아. 근데 이 둘째가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뭐예요? 사과를 하는데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자체를 회개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드디어 아버지께로 가자.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뭐요? 이러기를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요? 품꾼의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라고 대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취직시켜주고 밥을 먹여 줄 거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둘째 놈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은 한 걸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떠날 때 재산을 줬으니까 돌아갈 수 있지. 안 주고 아, 내 앞에 다시 나타나봐라, 이놈의 새끼. 그렇다면 못 돌아가지.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아. 이놈의 자식이 뭐예요? 틀림없이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되면 나를 찾아 올 것이다. 그때도 받아줄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 당시 이제 각 동네마다 동네 어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구박 뭐 이런 거죠. 동네로 들어오면 거기에 큰 마당이 있고 거기에 큰 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더 집들이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흩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믿어. 분명히 이 자식은 다시 굶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믿어.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무슨 장이라고 불러?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요? 믿는데요. 모든 것을 어떻게 바란대.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같이 열받아서 성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는 말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설명이 돼. 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신다. 아버지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무엇을 믿어? 모든 것을 믿는다며? 사랑은? 돌아온다고 믿는 거야. 사랑하면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뭐요? 바란다, 이거야. 왜? 그런 자식도 사랑하시니까. 아, 멋지잖아요. 그래도 돌아올 거라고 믿어.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 아, 그놈 새끼 돌아와 봐야 뭐예요? 또 말썽 피고, 아이고, 뭐, 어디서 죽어버리지, 돌아오면 뭐 해?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죠. 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예,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 가문의 창피도 견뎌야 돼. 그렇죠. 그 아버지는 매일 좀 높은 데 가서 동구 밖을 보고 있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제 한 3년 지났는데, 이제는 재산 뭐요? 다 날렸을 건데, 다 동구 밖을 보고 있어. 자,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보았어? 저기 거지가, 상거지가 그냥 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이 녀석이 거지가 돼서 올 거란 것도 뭐예요? 다 아시는 거야. 네? 우와, 저 녀석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보고. 제가 아버지 같으면 거지가 돼서 오면, 네, 뭐 새끼, 저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걔 누구 없느냐? 네, 빨리 대문 잠궈라. 저 거지가 한 놈 오는데 문 열어주지 마. 그래놓고 뭐요? 막 문 두드리고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무릎 꿇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잘못한 거 다 풀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라고? 불쌍히 여겨. 이런 장면에서 불쌍히 여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불쌍해. 나쁜 놈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재산 다 가지고 다 날리고, 뭐, 이 말도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 불쌍해. 측은히 여기. 측은히 여겨. 그래서 막 달려가. 여러분, 이 자식 돌아오는구나. 그래, 나가보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요. 그런데 이 달려가라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달려가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트레코라는 단어예요. 트레코. 트랙은 뭐예요? 트랙. 네. 운동장에서 그 트랙을 달리듯이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100m 하면 뭐예요? 전속으로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이 자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든 아버지가 전속력을 다해서 달린다는 거죠. 와, 박수. 왜 전속력을 다할까? 너무너무 이제 돌아와줘서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아침 새벽이야. 아, 이 녀석이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이제 새벽이 돼서 이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새벽이 돼서 지금 조용해서 그렇지. 언제 사람들이 그 아들, 그 거지를 보고, 아, 이 나쁜 새끼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들키면 어떻게 돼? 들키면 맞아 죽어. 아, 동네 분들 다 나오고 벌써 이 불효 막심한 이런 새끼들을 우리 동네 들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율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아버지니 살려야 돼. 자, 요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자식을 죽이는 것은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아버지는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어떻게 초월했어. 그 아들을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구원하는 거야. 그런 놈은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율법을 뭐예요? 또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이 동네 사람으로부터 맞아 죽는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야 돼? 아버지가 대신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도 옛날부터 와 죽노 지가. 아니 왜 죽어? 용서하려면 뭐예요? 이상구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니가? 근데 죽어야 용서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되시는 분이야. 왜? 율법에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로남불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율법을 어긴 나, 그 둘째 아들 놈을 살리려면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 아버지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저렇게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뭐요?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게 해 주셨구나. 아. 라고 믿어야 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근데 우리는 뭐요? 교회 헌금 잘 내야 천국 간다. 십일조 안 내면 뭐 지옥 간다. 이래 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를 뭐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못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트레코 해서 달려. 올림픽 때, 육상선수들이 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듯이 이 아들 죽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결심을 하고 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려가 어떻게? 목을 안고 자. 목을 안고, 입을 뭐요? 맞추고. 조건이 없어. 이게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이 없어. 너 돌아왔구나. 잘 돌아왔다. 이 불쌍한 놈. 난 너를 매일 기다려. 그 정도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준비해놨던, 외웠던 대사를 어떻게 그래도 대사를 외는 인간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만 아버지가 받아줄, 지금 자기가 거지가 돼서 가는데, 그거를 막, 트레코 해가지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지금 입을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대사를 왜? 그래야만 아버지가 받아줄 거거든. 그 아버지를 아직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실상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야, 죄를 졌으니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대사를 외고 스스로 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말을 자. 감당하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아들로 받아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들로 받아들여질 자격은 없지만은, 일꾼으로, 그거는 아버지의 무조건적, 지금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밥 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그렇게 좁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은 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지만 하나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뭐요? 안 해. 따지지도 않고. 아 그래? 취직하고 싶어? 어.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어떻게 내어다 입히라. 왜 이게 급해 지금? 제일 좋은 옷 가져와. 여러분 이게 급해요. 왜? 지금 새벽인데 지금 곧 이제 해가 뜨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거지로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빨리 뭐부터 갈아입혀야 돼? 옷부터 갈아입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어. 근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뭐요?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빨리, 빨리, 빨리 분장하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지로 보이면 별로 안 좋아. 어, 그렇죠.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뭐예요? 얘가 재산을 타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 죽일 놈이지.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 예, 성공해서 돌아온 것처럼. 이런 놈도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를 끼우라 그래요. 그 당시에 옷 옷은 뭐를 나타내는 게 옷이었어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신분. 요즘은 뭐 옷이 신분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죠. 뭐 돈 많은 사람도 뭐요? 뭐 흐름한 옷 입고 댕기고 뭐 돈 아무리 많아도 뭐요? 다 헐어빠진 빵꾸난 청바지 입어도 되고 거지거지고 댕기잖아. 그러나 이때는 옷이 신분을 확실하게 나타내요. 옷만 딱 보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의 신분이 뭐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반지입니다. 이 반지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 문장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해 있다는, 이 가문의 아들이다. 그 반지가 있으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그래요. 그 빨리, 뭐요? 그러니까, 신분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해도, 어떻게? 그리고 돌아간 이유도 그렇게, 어떻게? 뭐, 확실하게 뭐,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없어도, 중얼중얼 뭐 외워온 대사나 읊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예요? 네가 내 품에 안겼으면 너는 지금부터는 누구야? 내 아들이야. 이때까지도 아들이었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그것을 일단 구원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고기는 송아지 고기가 최고라네요. 돼지들도 그렇더라고요. 돼지고기 맛이 제일 좋은 기간이 딱 있대요. 돼지가 태어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 지나면 또 고기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KBS에서 방송을 하고 나서, 이 돼지 축산농이 다 망했대. 왜? 그 기간이 지나가 버렸대. 왜? 이상구가 나와서, 돼지고기가 제일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축산농가 그 사람들이, 축산협동조합 뭐 있잖아. 어디에서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상구가 한국에 또 나오면, 미국서 또 나오면, 또 방송을 하면 우리는 또 다 망하니까 죽이자. 그래서 납치 살해 계획을 세웠대요,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납치 계획을 실제로 세운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아시겠죠? 한 번은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 이제 참가자들이 뭐 대충 100명, 150명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하면 모였어. 근데 저는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총 집중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눈을 안 맞추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자고 눈은 다 맞추고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 자꾸 눈길을 피해. 뭐 지금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3-4일이 지나도 안 맞춰. 그 이제는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산책 시간이 돼서 그분을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말을 걸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왜 그렇게 철저히 노트는 받아 적기는 열심히 받아 적는데 눈을 안 맞춰?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박사님이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제가 왜 눈을 안 맞추는지.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얘기야. 자기가 그 축산협회 회장이었고 박사님 때문에 우리 온 그 지역 축산농가 다 망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듣는데 박사님 뉴스타트 갔다 와서 혈압이 다 나았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왔대. 왔는데 내가 한때 그러니까 그게 한 3-4년 전이지 한때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눈을 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박사님 강의는 다 동감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혈압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도 되게 뉴스타트를 딱 시작하면 4일, 5일 지나면 혈압이 어떻게 해요? 네, 떨어져요. 다. 그런데 혈압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제가 듣기에는 저를 쳐다보기가 뭐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불편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더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날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강의 끝나고 제가 따라 붙었잖아요. 이제 그 강의로 무슨 강의를 했냐면 이제 강의 중에 나는 광고를 TV 광고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은 뭐예요? 없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한 건도 TV 광고에 응한 적이 없다. 왜? 그 이유는 뭐냐?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제가 여러분 안방에 매일 밤에 나타나서 역시 기성복은 역시 정수기는 이래 싸면 여러분은 앉아서 뭐 야, 저 자식 돈방 속에 앉았네. 제가 이때까지 KBS에서 강의하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뭐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한 글로 오해받으면 제가 여러분 모아서 이렇게 뉴스타트를 해도 신뢰가 안 가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나는 안 할 것이다. 만약 제가 TV에 광고 모델로 나타나는 날이 있거든, 그날부터 저를 안 믿으셔도 좋다. 그 순간에 이분이 제 얼굴을 딱 한번 보더라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박사님을 오해했대, 그분이. 왜? 국영방송 KBS에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저한테 시간을 막 대대적으로 줬거든요. 여러분, 골든아워가 몇 시예요? 8시부터 9시, 그 1시간이야. 그 시간을 여러분, 일, 월, 화, 수, 제가 강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국이 들썩들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쯤은 이제 쳐다봐도 되겠다라고 생각, 자기가 인상을 깊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자기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그 당시에 뭐 삼겹살 또는 소고기 값이 폭등을 해 있었어.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좀 돈 못 버는 사람들 뭐예요? 고기 먹기가 막, 그래서 막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만에 차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걱정을 했대요. 이 정부에서 무슨 이 고기값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특별한 방법을 취하지 않겠나. 그러다가 제가 나타난 거예요. 아, 저 자식이다. 정부가 저 이상구에게 돈을 줘가지고 뭐요? 저런 강의를 해서 고기값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랬대.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뭐요? 오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드디어 깨달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은 테이블에서 이제 하고, 제가 오후에 이제 상담을 좀 하고 끈다고 방에서 쉬려고 그러는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야.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박사님, 이제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마음, 그렇죠? 마음에 달려 있어요. 너무너무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한 시간을 집중해서, 와, 그 내용을 정말 곱씹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또다시 얘기하지만, 예? 자율신경실조증도 좋아질 수, 뭐예요? 있다고요. 그렇구나. 예. 예. 자, 그래서, 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송아지 얘기가 나왔어. 그 얘기. 우리가 먹고, 뭐요? 즐기자.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뭐 잡자? 송아지 잡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이렇게 밥 한 그릇이냐 송아지냐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즐겁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뭐요? 내가 잃었다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기쁜 것은 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만큼 나는 기쁘다. 그런데 무슨 밥 한 그릇 먹여주세요.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아버지가 왜 잃었나요? 지가 토꼈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잃었어. 내가 잃었어. 내 잘못으로 내가 잃었는데, 이제 다시 뭐야? 다시 찾아. 모든 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 하나님 자신에게. 내가 잃어버렸잖아. 내가 잘못했지.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른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뭔가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때 그거를 너무 잘못했구나. 예. 네. 그런 게 한두 개, 서너 개씩 뭐요?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때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남한테 얘기하기도 겁나고. 그래서 일평생 혼자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은 하나님 알까 모를까? 알아. 그거 상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상관 나 다 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어. 우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 내놔도 돼? 다섯 살 먹은 산의 아이처럼 고추 다 내놔도 하나님 앞에서 창피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우리가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어떻게 다 밝히고 하나님과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진짜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뭐예요? 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얻었노라 하니까 그 일꾼들 그때는 이제 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누구 집에 결혼식이다 하면 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잔치 국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그 새끼가 토꼈다가 돌아왔다고 안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도 그 새끼 죄가 있어. 그렇죠. 아버지는 내가 이뤘다가 내가 다시 찾았어. 와, 감동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뭐 등가 등가 하고 난리가 났어. 막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뭐 무슨 왜 잔치를 하냐?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뭐라고 대노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도 안 좋아. 이 아들은 감동을 못해. 얘는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집 아들이란 그것이 잔치할 일이지. 왜? 나 봐, 말 얼마나 잘 듣냐. 지금도 일하고 왔다고?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의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노하여, 나 안 들어가! 근데 누가 뛰어나왔어? 큰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저한테, 아버지가 나왔어? 뭐라고요?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버지 신났어. 들어가자 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다 이 말이야. 얼마나 착합니까 저는. 그러면 나한테는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나의 친구 버스들로 즐기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새끼가 지금 재산 다 털어먹고 이게 왔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예, 여러분. 여기 이 큰아들이 하는 말 좀 보소.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어떻게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 여러분, 왜 내 동생이라 안 그래? 종은 뭐라 그래요? 큰아들 보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 근데 이 형은 뭐라 그래요? 이 아들. 나는 이 새끼는 내 동생이 될 자격 없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는 그 동생도 뭐예요?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뭐요? 다
다 네 것이다. 이 큰 아들은, 자, 아버지는 뭐야? 지금, 이거 다 네 거야. 아버지는 재산을 다 큰 아들에게 뭐요? 지금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내 것인데, 이 아들은 그거를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아버지가 내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뭐예요? 상속을 취소할지도 몰라. 믿음이 없는 거야. 무엇에 대한 믿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래서 지금 많은 교인들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냐, 뭐 십일조를 다 착실히 냈냐,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잘 천국을 보내줄 건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대. 네 큰아들은 철저히 그런 인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어떻게 좀 알아달라 하고 하는 거야. 자,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서 이 내 뭐요? 아버지는 뭐라 그래? 네 동생이라 그래. 아, 이 형은 뭐라 그래? 이 아들이라 그래. 이만큼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말 잘 듣는 것만 생각하고, 벌 안 받으면 되고,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실제로 그 핵심인 하나님의 그 신앙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런 사랑은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보다 당연하지. 이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뭐요? 너희들 눈에는, 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나에게는 이것이 뭐요? 당연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여 당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좀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멋져. 그러면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많이 전하고 싶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경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주의다. 은혜는 말도 안 돼! 그런 거죠.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에게는, 이런 큰아들 같은 종교인들이라 그래. 그런 사람을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이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뭐, 율법을 잘 지킨다. 뭐, 이런 사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기를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위해서는 치유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조용하게.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를 우리가 다시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전자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서 우리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